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펍지 주식회사의 대표 김창환입니다. 지난 2년 동안 펍지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. 팬분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이 부응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수많은 업데이트와 개선들을 이뤄나갔습니다. 특히 작년에 두 개의 맵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두 개의 콘솔에서 런칭하게 되었습니다. 그 외에도 많은 개선 작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길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게임이 되기 위한 기반이 되었던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는 작년 베를린에서 열렸던 펍지 글로벌 인비테이션 2018입니다. 펍지 주식회사가 자체로 준비한 첫 번째 글로벌 e스포츠 행사였고요. 이것을 통해서 펍지 e스포츠의 가능성 그리고 펍지 주식회사 e스포츠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전세계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펍지 주식회사에서는 e스포츠를 단지 어떤 게임을 홍보 마케팅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속가능한 어떤 컨텐츠이자 에코시스템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했었고 올해는 약간 검증된 방식으로 선수들은 굉장히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은 더 보는 재미가 있을 수 있도록 옵저빙 시스템이라든지 선수들의 플레이를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. 2017년 말경에 한 매체에서 펍지를 가지고 불완전하게 완벽한 게임이다라는 비평 기사를 낸 게 있었어요. 저는 그 기사가 너무나 정확하게 펍지를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. 당시의 펍지는 되게 작은 팀이 빠르게 만들어 런칭했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구석도 너무 많았고 불완전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틀로얄이라는 재미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전세계 너무 많은 유저들이 사랑을 해주셨거든요. 작년에 그 부분들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다양한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잘 워킹하지 않았던 영역들이 많이 있었어요. 좌충우돌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너무 많은 저희 직원분들이 일을 되게 많이 열심히 했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성하면서 올해는 작년 11월부터 말씀드렸듯이 다른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냈던 본질적인 재미, 배틀의 재미의 가치 그걸 더 개선하고 만들어내는데 올해 안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 저희가 2주년을 기념하여 팬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기 위하여 2주년 기념 아이템을 준비하였습니다.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2년이란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게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. 지금까지 펍지를 사랑해주신 정말 팬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사랑과 의견으로 펍지가 계속 발전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 의견들을 잘 듣고 펍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